플레움 가득한 이곳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재경 안동시 향후에 제34차 정기총회 및 친선체육대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본부 임원 그리고 신해읍면 향후 회장과 향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친선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재경 안동시 향후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곳 서울시 인재개발원 운동장에 함께해 주신 강보영 전국 시도민회 회장님, 안동에서 새벽부터 먼 길 오신 공기창 시장님, 유목기 본회 8부대 회장님, 본원호 본회 12대 회장님, 유필우 본회 13대 14대 회장님, 손여원 본회 15대 회장님, 김영식 16대 명예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안동 14개 읍면 장님과 기관단체장 그리고 본부 인원과 16개 지역 향후의 회장님과 총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경 안동시 향후의 회원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제가 안동시 향후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인 재경 안동시 향후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모두가 배려와 화합과 협력하는 마음으로 향후님들이 지난 1년간 협조해 주신 덕에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